야시장이랍니다. 가수 남진 씨요? 네네. 어머 오빠! 남진 오빠 아니야!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야 방금 또 이렇게 화려하게 야시장으로 변신하는 자유시장이네요. 아니 근데 왜 남진 야시장인지 참 궁금한데 오빠는 알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모르셨나? 아니 몰랐어요. 남진 선생님 목포 고향이시잖아요. 예. 목포를 대표하는 가수 남진 선생님의 가수 이렇게 시장의 이름을 남진 야시장으로 짓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 깊은 뜻이. 금요일 토요일 밤엔 자유시장이 아니라 남진 야시장으로 변신하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밤중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수미역에 매대마다 청년 상인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 줄까지 서서 먹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여기서? 지금 한 30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세상에. 아니, 30분이나 기다리면서까지 이거를 꼭 드셔야 돼요? 그럼요, 먹어야죠.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네. 바게트 빵에 따끈한 수프를 얹어주는 빵의 수프는요, 정말 인기가 폭발이더라고요. 맛있겠죠? KBS.